저는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여울 23기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김성현입니다. 만나서 되게 반갑고요. 제가 앞으로 지금 보이는 이 캠퍼스에 자연계 그리고 녹지 인문 사회 지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연계 캠퍼스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계공학부시고 공대생이다 보니까 주로 여기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이제 내려가서 같이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가가 어디 쪽이세요? 저는 전라북도 순창 사람. 아, 순창. 순창에서 오셨고? 전라남도 순창이요. 아, 진짜요? 아, 둘이 이거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죠? 친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스퀘어인데요. 하나스퀘어는 하나의 의미는 혹시 하나 약간 들어본 거 있지 않아요? 하나은행. 맞아요.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하나은행께서 120억 정도의 금액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하나스퀘어가 만들어졌는데, 그 혹시 썬큰이라고 아나요? 배 이렇게 된 거? 썬큰? 썬큰하면 그 스타크래프트 썬큰 말고 뭐 잘 모르죠. 배 이렇게 돛단배 종이배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에 그런 구조라고 해서 썬큰 구조고요. 지금 이제 하나스퀘어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인 과학도서관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과학도서관에 도착했는데요. 실내에선 학우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소리를 줄이고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새롭게 2층과 3층이 리뉴얼 되었어요. 2층인 경우 4층이 있는 열람실처럼 또한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예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KLIB2라는 어플 혹은 직접 도서관 가서 예약기에서 학생증을 찍으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이는 이런 공간은 이건 프로젝트 플레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뭐 코딩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거나 게임을 개발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새로운 공간이라서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되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뒤에 보이시면 이렇게 되게 뭔가 회사 내부처럼 돼 있잖아요. 공간 예약,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간 예약 하셔가지고 클릭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2층, 3층이 리뉴얼 된 걸 보여드렸으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하나스퀘어를 지하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 라운지가 보이고요. 델타 라운지는 따로 예약을 하진 않습니다. 또한 옆에는 스마트 대출 반납기가 보이는데요. 스마트 대출 반납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고려대학교에는 도서관이 총 5개나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 도서관까지는 제 걸음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따라서 학생들이 직접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편하게 책을 빌리라고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용 방법의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고 스마트 대출 반납기에서 자료를 인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로 나누어져 있죠. 노트북 열람실의 경우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콘텐츠도 필요하고 더불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데 꽤나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일반 열람실과 노트북 열람실을 구분해서 사용한답니다. 이 열람실 또한 다른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해요. 좀 커다란 검은색 피아노가 있죠. 이 피아노가 있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희 고려대학교는 예체능 중에서 음악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대학이 없기 때문에 연습이 아닌 연주를 하고 싶은 학우분들이 와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전에 이제 일반 열람실, 노트북 열람실 오기 전에 잠깐 보인 음악 연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악 연습을 따로 해주시고, 네, 이제 뒤에 보시면 조금 더 걸어가서 피트니스 센터가 나올 거예요. 네,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됐지만 예전에는 많은 이공계 학우분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 또한 넓고 깨끗하고 또 다양한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기에 부족함 없이 운동할 수 있으시며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를 내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한자로 보시면 산업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산업관이 여기고 공업관. 여기 이제 학생분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 공업관. 공업관이 공간인데 산업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학연이라고 산은 약간 산업, 그리고 학은 학부, 연은 연구소라고 해서 통틀어서 코리아 테크노 콤플렉스라고 이런 단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고려대학교 학식은 어떤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줬는데 산학관의 경우에는 뷔페식이에요. 심지어 가격도 되게 싸요.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 교수님은 그만큼 맛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맛도 있고 퀄리티도 있는데 되게 싸기 때문에 또 이제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공학관이에요. 여기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면담 아니면 1층에 그게 있어요. 공과대학의 과 사무실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뭔가 수령하거나 공대 안에서 받으러 가거나 뭔가 배부를 할 때 여기에 많이 앞으로 오게 되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학생분들이 내년이면 들을 과목인데 공학수학이라고 근데 필수적으로 듣는 수학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공학과는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이제 공학과는 이어서 신공학과는 거기는 이제 내부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은 팁! 꿀팁! 꿀팁? 네, 꿀팁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은 꿀팁 다음 꿀팁 있나요? 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지금 한민웅 교수님 1990년 세계 최초로 무인장차를 개발하여 자율주행 장차의 신기원을 획득. 그게 바로 첫 장차가 바로 이 장차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님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보이는 막걸리 라운지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되게 조용하지만 시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되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2학년 되면 진짜 전공 실험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그런 실험은 이제 1층에서 실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1층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비니까 되게 많으니까 여기에서 미리 실험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아니면 쉬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막 도서관 같은 곳은 아니라서 자유롭게 떠들어도 돼요. 네, 그냥 라운지예요, 라운지. 그래서 자리 잡는 게 조금 힘들어서 시험 때는 아마 일찍 오셔야 돼요. 저도 되게 일찍 왔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모든 층이 다 가운데가 다 통로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바로 일부러 직접 올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주위에 맛있거나 가성비 좋은 식당 어떤 곳이 있나요? 근데 사실 안암 벗어나면 이제 알겠지만 안암이 진짜 물가가 싸요. 네. 솔직히 가성비는 다 있는데 오샬이라고 카레집, 고풍콩 고기 좋아하면 고풍콩이라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쪽 참사리길에 있는데 술집 고려대생이 자주 가는 술집은 어떤 곳인가요? 했는데 그 새내기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춘자 한추 한 잔의 추억이라고요. 주먹밥 이랑 안주가 좀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막걸리 창가, 네, 노벨광장 바로 앞에 막걸리 창가라고 있는데 말 그대로 거기 막걸리도 팔고 뭐 소맥도 팔고 되게 네 그리고 자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미팅이요. 근데 미팅 사실 3-4월에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3-4월에 다 일정이 잡힐 정도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때요 지금 뭐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 올라요? 아쉽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공계 캠퍼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고려대학교 키링인데 안녕하세요. 조금 사이즈가 꽤 크죠. 그래서 작은 거는 없어서 일단 큰 걸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거 둘 중에 먼저 골라요. 원하는 거. 네, 하얀 거 먼저. 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네 저는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여울 23기로 활동 중인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18학번 김성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